발각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 지난번 그 저기 한일 정상회의 때 나온 세 가지 조건, 네. 국제적 검증, 과학적 방법, 마지막이 한국의 전문가 참여. 네. 이게 이제 실행되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저기 두 개는 뭘까요? 국제적 검증, 과학적 방법. 이건 그냥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하는 대로 그냥 둔다. 둔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한일 지금 아직 그 실무 협상에서 결렬됐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점에서 자 여기는 된 것 같은데 자 이걸 해야지 되죠. 국제적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학적 방법.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친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식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저기 사고 당시부터 자문총장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까지요. 네. 사고 당시부터. 지금 근데 그 순직했죠. 근데 유키 아마노 도쿄대학 네. 법학 교수였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사를 보면 2015년에 벌써 국제원자력기구 그 당시 이제 유키 아마노 총장이었죠.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다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다. 라는 지원을 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그렇죠. 일본한테. 네, 일본의 그런 저기 형태를 취했죠. 그 이유는 만약에 갖고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사고 나면 그쪽 책임이죠. 그리고 내진 설계를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는 자국 내에 억류가 아니고 태평양이 그냥 버리겠다라는 것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윤 대통령이 그 확인하려고 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 둘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서 그걸 보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럴 역량도 갖고 있지 않죠. 네. 가려면은 최소한 우리 나름의 잣대도 있어야 되고 네. 저울도 있어야 되고 예. 거울도 있어야 됩니다. 가서 비춰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 셋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가서 빈손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결국은 셀프 검증이 되는 거죠. 가서 도쿄 전력이 퍼오는 물 또는 가져오는 소위 발표 정제된 자료를 보고 고개 끄덕이는 수밖에요. 그거는 아무리 천재들이 20명 가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네. 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1급 비밀 시설이죠. 그렇죠. 못 가요. 국제원자력기구마저도 방호복 입고 장화 신고 그냥 뒷짐지고 도쿄전력 하청업자가 하는 걸 그냥 어깨너머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고 아마 원격으로 또는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걸 저기 안쪽에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우리가 주장하는 시료 채취다 또는 시설 점검이다 역량 점검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는 데이터의 진위 확인이다. 그건 그냥 속빈 강정 빈 말이죠. 객지말로 립서비스예요. 애시당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실무 협상이 이제 결렬되고 또 이제 언젠가 일단 결국은 일본 뜻대로 가겠죠. 일본은 경제 산업 쪽이 대신이 그렇잖아요. 안전 시찰이 아니고 잘 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국민 저기 홍보 좀 잘해 주시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럼 한국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야 그래도 좀 뭐 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실무 협의에서 그렇죠. 야 좀 뭐 좀 줘라 예, 예. 그렇게 홍보성 관광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국민들한테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명분 줘야 될 그런 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만은 그 저기 명분이라는 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는 12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침묵이었어요. 방관, 침묵.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자 코앞입니다. 진짜 한두 달입니다. 지난번 출연 때가 또 달라요. 이제 네. 진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진짜 있었다면은 대통령 취임하자마 물론 전 정부는 탓할 수 없지만 타이완처럼 지난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녀왔어야 됩니다.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예. 아니 일본이 볼 때도 조금 그 말문이 막히겠죠. 지금 와서 또 저기 시찰한다. 아 시찰은 지금 과학적 방법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문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뭘 봐야 될지 물론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실을 보겠죠.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뭐를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곽인지
이온 교환기인지 전기 분해기인지 아니면은 우회장치인지 유지 보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재고품을 볼 건지 아니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의 성능을 검증할 건지 그러면 저 히타치에 미리 가봐야 되겠죠. 일정 보면 히타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가서 하면은 당연히 도쿄전력은 아 지금 유지 보수 중이다, 고치는 중이다, 기타 등 여러 가지 핑계로 해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 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말이 나지. 뭐 사진이라도 찍고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조금 머쓱해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관광 시찰이구나. 가서 저기 회식하고 뭐 저기 악수하고 돌아오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 기댈 데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늦었지만은 이러한 관광 시찰단은 애시당초 그 저기 윤 대통령 선에서 거부했어야죠. 이게 정말 어쨌든 간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날이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류식전까지 그런 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덥석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걸 실무 차원에서 저기 담기가 쉽지 않게 된 거죠.